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당이라고 한다면 징계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윤리위가 과연 한나라당의 당원 당규를 제대로 숙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적인 것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면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함량 미달의 정치 미숙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 한국당 윤리 5.18 망언 징계 결정 한 명만 결정이 됐고요. 네, 네, 두 명은 전대 이후로 유예가 됐죠. 한마디로 어제 징계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저도 제명이 당내에선 최고의 징계 수위이긴 하죠. 근데 김진태나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헌인가요? 당규인가요? 어쨌든 뭐 전당대회 기간에 후보로 등록한 네,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이제 징계할 수 없다 유예했던 얘기인데 이 발언이 있었던 날이 8일이었습니다. 8일이었고 그저께 징계위 회부돼서 징계하려다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항의 때문에 못하고 뭐 쫓겨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열었는데 강남 모 주소 열고 그것도 장소도 알리지 않고 해서 열렸어요. 근데 이제 회부를 늦게 하니까 후보 등록은 12일이었고 그리고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 당규를 들어서 한다라는 게 그 유예했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사과는 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나서도 또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꼼수 이제 징계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의 판단은 안 된다. 그럼 이게 마녀사냥입니까? 지금 이 발언 자체가 8일을 한 발언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나 보수에서도 당내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그런 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내 소수 의견이다 다양성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이렇게 또 사과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어쨌든 한국당 내 분위기라는 게 그 일부 중진 의원들은 뭐 상당히 반성의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있는 것인가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징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예. 일반이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예, 뭐 꼼수 징계죠. 봐주기식 징계라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망언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있느냐는 거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윤리위원회에 대한 그 절차나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는 했었다라는 걸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피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온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사람은 징계, 두 사람은 유예를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당이라고 한다면 징계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윤리위가 과연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숙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를 보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에 대한 신분 보장이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이 끝날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 윤리에 회부된다든지 그 판단 유예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아, 있네요. 49조 벌칙에 해당되지 않는 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49조 벌칙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윤리위가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49조 벌칙을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반행위예요. 그 위반행위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지역 감정을 조장할 경우에 대한 거는 위반행위로 지정을 하면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거를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이거 지금 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안 그게 얼마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고 봐주기식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저는 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사고 칠 거다는데 확실히 사고 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터졌을 때 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할 때 그건 또 다른 망언이다. 라는 규정을 내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 기억이 나시자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5.18을 아주 폄훼하고 그리고 4.3 제주 민주운동을 폄한 그 후보를 공천권을 사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당 같았으면은 후보 사퇴를 요구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용태 사무총장이 어떻게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징계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5.18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세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 있잖아요. 그럼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단지 전대에 출마했다고 징계를 위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명쾌하게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든지 요구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 정당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윤리위에서 유일하게 제명 결정이 나온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제명이 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부분 또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과연 한국당 내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이것도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한국당 내 분위기는 상당히 동정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5.18 왜곡 처벌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당내의 여론은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신중한 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5.18이나 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 기본 인식이 말이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뭡니까?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민군과 이른바 그 군부와의 어떤 그런 그 전투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다. 군의 개입은 불가피했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보수 일반, 한국당 저변에 말이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제 여론의 비판 때문에 이렇게 뭐 이제 꼼수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 징계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좀 시간이 가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의원총회 3분의 2의 찬성을 못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제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리위에서 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했습니다만 의총에서 또 부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나중에 국회 윤리위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가서 최종적으로 제명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아직 의결 정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야3당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제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단 뭐냐면 지금 8일 날 발언이 있었고 오늘 15일이잖아요.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앞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당 내에는요. 이 현재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 위상, 인식 이런 게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국당 내에. 보수 일반이 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당 내 분위기는 처음에는 뭐 들끓다가 일단 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단 몇 명의 의원들의 그야말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환일 것이다. 이런 게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그 의원총회 3분의 2가 좀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대 총선의 의석구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 때문에 지지율이 좁혀졌다 조금 또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 광주 망원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한국당은 지금 이 상황을 이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은요, 현직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파면시킨 나라예요. 그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국민들이고, 너무 국민들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징계가 결정되는 날, 글쎄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이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열렸죠. 첫 합동연설회. 김진태, 김순례 의원, 한 명은 당대표,
한 명은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연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아, 징계 관련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어요. 뭐 다른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적인 것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면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함량 미달의 정치 미숙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식 석상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도 얘기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책임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만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책임 당원이 뭐 2017년도 전당대회 때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한 책임 당원이 한 50% 정도가 영남에 포진돼 있고 그리고 늘어난 책임 당원 그러니까 14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 상당히 많은 태극기의 집회에 참여했었던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책임 당원으로 들어왔단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된 합동 연설에서 5.18 망언에 관련돼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27일 날 선출됐을 때 바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새 지도부의 예, 그 시금석이 될 거라고 싶어요. 보는 예. 것이죠. 예, 두 사람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원래 어저께 김영태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는 뭐였었냐면 윤리위를 바로 열어서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 미숙했다는 게 뭐냐면 네 개의 그 징계의 절차가 맞습니다. 있어요. 하나는 제명을 시키는 게 있고 탈당 권유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있고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명을 할 경우는 의총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제명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 10월 달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해버렸습니다. 탈당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들어오고 나서라도 10일 이내 여하튼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확고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윤리위에서 다시 열어서 징계에 대한 거는 아마 김순례 의원은 뭐 더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징계에 해당이 되는 제명이 되겠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동영상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한 말을 보면은 징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은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의원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냐면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새누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이 안 되는데 국회에서는 제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지만 42명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제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쉽게 무조건 뭐 감싸주기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이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제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나서 네. 그 전대 결과가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결과가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이런 윤리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윤리위가 아무리 득표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지 득표에 따라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윤리 자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여론이 이러니까 이 정도의 득표율이 나오면 그렇죠.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예.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가 그러면 네. 이종명이를 제명한 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
자기 부정이에요. 예. 저는 어떠한 뭐 그게 득표도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예.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뭐 예를 들어서 결정을 바꾼다든지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자기당 차기다.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예. 봅니다. 네. 저는 이 아까 제가 그 지도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마녀사냥을 인민재판을 잘못 얘기하고 마녀사냥을 얘기했는데 인민재판식에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게 김병준 위원장의 반응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늦게 늑장 윤리를 열었느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야죠. 당연히. 근데 지도부가 지금 누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잖아요. 그 두 분의 인식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네. 이번 사태 이후로 떨어졌죠. 어제 결과 보니까 네.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이라도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한 이 발언 자체를 사과해야 돼요.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다양한 어떤 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스펙트럼 예. 우리 뭐 다양성이 일환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윤리위에서 새롭게 다시 징계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도 이 넘어가야지 가지 않으면 뭐 그들의 속내의 인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네. 광주 망월동역 네. 참배 네. 검토할 수 있겠다. 저는 사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망월동에 좀... 가서 참배하고 사과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사과했단 말이에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사과했어요. 한 다음에 나온 반응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인민재판식의 판단할 거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이게 인민재판식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그런데 예. 이런 이 지도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과연 3분의 2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이 그나마 당윤리위에서 결정을 의원총회 3분의 2로 제명을 확정시키고, 김진태나 이 누굽니까? 이종용 의원의, 김진태나 김순애 의원의 이 전당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 징계위 열어서 일단 제명을 시킨다면은 일단 거기서 조금씩 단천이 열리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지도부의 여러 가지 인식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김진태 의원과 김순애 의원은 지금 거기 연설을 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떠나서 지금, 국회의원님을 지금, 떠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발언 망언을 뭐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지금 성난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뭐를 지금 우리가 바랄 수가 있나요? 이거는 결국은 비대위 체제는 끝났다. 다만 정말 진전성을 보이려고 하면 이제 곧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예. 귀국하면 바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면 5.18 진상규명법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재개정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빌미가 저는 민주당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국당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민주당은 2.18 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받아줬잖아요. 예, 예.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왜 그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쾌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도착하자마자 자 이거는 전원 다 해서 이 진상규명법을 빨리 개정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예. 그래야지만이 나름대로 아 좀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이 뭐 지금 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한다도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상이 구성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